공정성 정말로 중요하지요. 그중에서 예를 들면 취업이나 자격증을 따면서 공정성 중요하죠. 그러실 네. 거라고 보고요.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악이고 이 취업이 이제 바늘구멍인데 불공정 채용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셨는데 그 시장 재직 시절에 성남산업진흥원을 보면은 34대 1, 68명이 지원해서 2명을 뽑고 35대 1로 140명이 지원해서 3명을 뽑는데 이 대부분이 선거운동을 했던 선거대책본부장의 자녀라든지 시장직 인수위원회 자녀라든지 이렇게 해서 성남산하에 일반인들이 가기가 쉽지가 않은 이런 데 막 들어가는데 공정을 평소에 주장하시는 거하고는 좀 다른 게 아닌가 싶고요. 그 청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일자리 다음으로는 주거고 또 기본주택, 임대주택 100만 채 말씀을 선거 공약에도 하셨는데 대장동 개발에서도 기반시설로 임대주택 부지를 만들어 놨는데 그거 역시 LH에 팔면서 6.7%만 임대주택 짓고 나머지는 분양주택 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또 백현동에도 1200세대 아파트를 허가해 주면서 임대주택 비율을 10분 1로 줄였는데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대선 공약으로 말씀하신 거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기본주택으로서의 임대주택 100만 채가 정말 진정성이 있는 공약인지 우선 첫째로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전혀 다 사실이 아닙니다. 공개 경쟁 시험으로 뽑았다는 말씀드리고요. 대장동 문제도 마찬가지로 제 후임 시장이 있을 때 벌어진 일인데 오히려 제가 이 지점에서 한번 지적을 하자면 부인께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연루되어 있다는 말이 많은데 청년하고는 무관한 일이지만 제가 답을 좀 해드리죠. 그러시죠. 네. 뭐 검찰에서 한 2년 이상을 관련되는 뭐 기자와 관계자들 뭐 별건의 별건을 거듭해가면서 조사를 했고 우리 이재명 후보가 연루된 그 대장동 그 게이트에 비해서 작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검찰에서 연인원을 더 많이 투입해서 했고 아직까지 뭐 무슨 문제점이 드러난 적은 없습니다. 벌써 제가 경선 당시에도 기자까지 전부 다 공개를 했습니다. 저는 공익 환수를 설계했고 국민의힘은 배임을 설계한 겁니다. 제가 답변해야 됩니까? 윤 후보님이 답변해야 됩니까? 대장동이라고 하는 거는 당시에 시장인 이재명 후보께서 하신 것이고 여기서 나온 돈 8,500억이 도대체 어디로 흘러갔는지 전혀 지금 검찰이든 뭐 조사도 안 하고 특검도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자금이 지금 누구 주머니에 있고 어디에 숨겨져 있고 어디에 쓰였는지 반드시 진상규명이 확실히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공정과 상식을 해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청년 입장에서 보면은 상급학교 진학하는 데 있어서의 불평등, 불공정 그리고 취업에 있어서의 불평등, 불공정 주거를 장만하는 데 있어서의 부모의 지위가 세습이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불공정 이런 것들이 가장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윤 후보께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뭐 입시 제도라든지 주거에 있어서의 청년의 그 기회를 부여하는 문제라든지 일자리를 청년에게 넓은 기회가 갈 수 있도록 공약을 다 발표하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번에 노동이사제를 찬성한다고 하셨습니다. 네, 저는 공공기관은 국민의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임명한 간부들에다가 좀 그와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사가 돼가지고 도덕적 해이 이런 것들을 제어할 필요가 있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수원에 만약에 노동이사가 있었다면은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동개혁이라는 것도 대타협을 해서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이고 너무 과도한 고용보장이라든가 그 노동의 그 경직성은 좀 유연하게 완화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지 시종 일관 어떤 한 가지 방향으로 쭉 간다고 해서 그것이 노동 유연성을 보장하고 청년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갚기 어려운 수준으로 돈을 빌려주는 약탈적 대출을 청년 주거 대책으로 내모는 것은 투기판에 내모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후보도 같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청년주택을 신도시에 그 GTX 있는 데 짓겠다고 했고 월 한 100만 원 정도, 101만 원 정도로 계산이 되고요. 이거 자체가 하나의 자산 또 축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이든 영국이든 이런 선진국에서도 대도시 주변에 80%, 90%, 심지어는 95%까지 LTV를 올려갖고 대출해 주는 것이 일반화돼 있습니다. 예.